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 가실 준비하셔야죠. 오늘부터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연휴가 길든 짧든 고향은 내려가셔야 하니까요. 특히 열차로 가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하지요. 네. 네. 기차표 예매가요. 직접 인터넷으로 하시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고요. 또 역에 가서 끊으시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늦지 않게 시간 맞춰 잘 가셔서 또 표 잘 끊으시고 즐거운 귀향길 또 그럼요. 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전으로 가볼게요. 하은지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아직은 이 여름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 또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태안으로 막바지 여름여행 떠나보시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정말 태양을 피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완전 푹푹 찌고 너무 더워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여름날을 한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뭔데? 어딘데요? 우리 한번 태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태안으로요? 아직 여름휴가 떠나지 못한 분들, 아름다운 바다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여행 어떨까요? 뜨거운 태양 피하러 태안으로 떠나봅시다. 100여 개가 넘는 섬과 아름다운 기암괴석을 지닌 충남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많아 어디를 갈지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변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수온이 높아 가족끼리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마건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와, 이게 저기 엄청 많네요. 여기.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난 갯벌에서 다양한 조개를 잡아볼 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아, 4인 오토바이도 탈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와, 멀리 바다도 보이고요. 이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서 달리니까 정말 도심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겠죠? 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파도도 잔잔하게 일렁이고 풍경이 정말 좋은데 저는 왜 이 순간에도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그래서 제가 멋진 요리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다에 왔잖아요. 네. 바다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덥고 힘든 여름철에는 갑오징어 무례가 딱이죠. 오디, 매실, 양파진에게 각종 과일을 갈아넣고 하루 동안 숙성시켜 육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쫀득쫀득한 갑오징어를 넣어주면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무례가 완성되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무례가 참 특색들이 있는데 여기는 네. 과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게요. 여름에는 상큼한 과일이 최고죠. 그러니까 또 이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먹으면 여름에는 이 기운도 회복되고 좋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맛있겠다, 그럼요. 아니, 저렇게 많이. 아니요. 와. 이 보통 무례하면 좀 시큼하고 좀 새콤달콤한 맛이 강한데 이게 화채 같아요, 꼭. 진짜 소리가. 오독오독 소리 들리시죠? 소리도 오독오독 씹는 맛도 있고요. 아, 저는 이 과일 같은 무례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화채에 오징어가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이번에는 꽃게, 황태, 미역, 콩나물 등 각종 재료를 넣어 시원한 맛을 낸 해물 칼국수인데요. 오, 아주 국물이 뽀얘요.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니요. 이게 해물 칼국수라고 해서 당연히 바다 내음이 나긴 하는데 미역이 들어가서 그런지 미역국을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나요. 네, 그리고 콩나물도 들어있어서 아삭아삭 같이 씹히고. 와, 아니 진짜 이 칼국수 하나에 바다를 그대로 담았네요. 제가 열심히 옮겨서 담았어요. 네, 애쓰셨네요. 신나게 바다에서 놀고 난 후 시원한 물회와 해물 칼국수 한 그릇이면 남아있던 여름 더위가 싹 물러나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오, 여기 또 이렇게 훌륭한 캠핑장이 있군요.